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제가 심상편에 소개한 사진 중에 몇 편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건너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몇 분하고 또 이어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상편에 빠지신 분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김명정님의 오래된 취향. 아, 이거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거 아마 일본의 나오시마, 예술에서 나오시마에 있는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이에요. 김명진 선생님이 찍으셨네. 오래된 취향, 이런 것으로. 한강희님이 수호자. 아이고, 요거는 귀엽다, 그죠? 수호, 우리를 수호해주, 도깨비 같아요. 우리를 수호해주고 있던 우리가 수호해줘야 될 그런 느낌인데, 작지만 아주 야무진 표정을 하고 있네요. 충분히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영범님, 이것은 비석이 아니다. 이것은 비석이 아니다. 무슨 하자 같기도 하고요. 무슨 쓰는데 잘 읽어내리지를 못하겠네요. 비석이 아니다. 그렇게 뭘까요?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김동욱님, 누구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촛불을 켜놨는데 그것을 보고 누구를 위하여 촛불을 켰는가? 촛불을 켜는 그 마음이 이미 신심이죠, 그죠? 예. 이창희님, 따라 기도할게. 참, 우리 삶.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다 융성해지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하나 더 볼까요? 이황호님의 진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진실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임정원님의 그냥 내일도 행복하기를 했다가 김기현님의 낮은 음자리로 발을 키웠을까? 참 신기하네요, 저도. 예. 그러면 또 다른 분들 사진, 오늘 인물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인물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또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님의 초보 아빠. 아이고, 귀엽다. 그죠? 우리 얼굴만 찍지, 발 찍기를 쉽지 않잖아요. 그럼 발이라는 게 그 아이가 커가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얼굴만큼 얼굴 이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 아빠의 발상이 되게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얼마나 귀여웠으면 아기 발을 찍었을까요? 아이고, 엄마의 손길이 느껴져요. 이렇게 발톱을 꼬박꼬박 깎아주고 계신다, 어머니가, 그죠? 네. 김영훈님의 행복. 자제분인가봐요. 아이고, 애들은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그죠? 꿈길같이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니까, 그쵸? 김수아님, 그대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아들이 엄마를 알고 있어, 엄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에이구, 그놈 귀엽다. 김기영님의 MWJ. 무슨 뜻일까요? 요거 보세요. 사진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비행기 태워주고 있나봐요. 저도 아이들 비행기 많이 태워줬습니다. 나, 메레님의 나는 15. 아, 15 아드님을 찍고 있나요? 이 고성이 와서, 인정재는 와서도, 별로 인정재에 관심 없고,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는 15살 아들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김남호, 집으로. 아, 집으로 가네요. 비가 와요. 비가 옵니까? 눈이 옵니까? 후레쉬를 빵 터뜨린 것 같아요. 조리개 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죠? 사진이 예쁜 사진. 아니, 사진 느낌 있어요, 이 사진. 김남호 선생님은,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저희 이번 사진전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 전에 서문을 써주신 울산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철학자시죠. 그렇죠? 자, 조지훈, 지금. 아, 이 사진 생기 있네요. 사진이 참 생기가 있어요. 따님인가요? 아, 이쁘다. 강동일, 선택, 뭘? 뭔가 다양한 것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나봐요. 또 따님 찍은 것 같아요. 저도 딸바보 아빠입니다.
송성주님의 행복 만들기. 따님들, 아이고, 이쁘다, 요놈들, 요놈들, 이쁘다, 이쁘다. 그죠? 이게, 이 그림자는 사진을 찍는 어머니의 그림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 참, 그죠? 그 바람에 사진이 온화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임성주님의 신의 축복. 아, 사진 잘 찍으시네요, 이분은. 그죠? 야, 이분 전형적인 포트레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테크닉이나 촬영하는 스타일이나 눈에 캐치라이트 들어간 것, 후보 좀 하신 것, 손의 모양, 이런 것도 예사롭지 않아요. 아주 세련되게 찍으시네요. 하늘이 준 선물, 이거는, 이건 성함이 없으신데? 보르스, 보헤,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쁘다. 느낌 있네요. 그죠? 느낌 있어요. 좋습니다. 정경화님의 가족. 아이고, 그럼요. 가족 언제라도 좋죠. 아이고, 예뻐서, 예뻐서. 누나가 동생이 멀리 나와요. 예. 임상원님의 행복. 그럼요. 행복. 아이고, 진짜 행복하다. 아이고, 이거 꺼내기다. 뭘 볼까?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얘들이? 이야, 사진이 정말 반듯반듯하네요. 예? 느낌 있어요. 임상원 선생님. 아, 볼만한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신정희님의 민지, 미루, 준호, 이런 것들요. 동네 아이들 찍어나가요. 아, 사진 구경하고 있네요. 아, 이거 좋겠다. 그럼 여기 한 장, 두 장, 석장 프린트에서 다 줘야 되겠다, 사진, 이 사진은. 조대상님의 뚜루루뚜루. 어디, 예, 수족관 다녀오셨나봐요. 수족관에, 그죠? 조대상님 수족관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규웅님, 김수철, 조규웅님이 예,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한 만수무강. 김수철 아버님. 오, 조규웅님이 장인을 찍으셨을까요? 어, 그죠? 이거 딸인가 봐요. 예, 붕어빵이네요, 이렇게. 최정우님, 다시 가고파. 다시 가고 싶죠, 여행지를. 손승현님, 고기 먹은 날. 아, 고기 먹고, 어이구, 이렇게. 기분 좋습니다. 비스듬 누우셔가지고. 예, 또 볼까요? 어, 노진국님, 모녀 친구되다. 아, 그러냐. 어머니, 딸은 키우면 엄마의 친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 참 좋은 현상이네요. 이창욱님의 엔딩. 이제, 아, 이게, 전통 혼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잘 찍으시네. 예? 어, 정명식, my own love. 어, 이건 아마 아내분을, 부인분을 찍으신 것 같아요. 부인을, 예. 부인분을 이쁘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부인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부인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거죠. 충분히 부인이 또 아름다우니까 찍는 거 아니겠어요? 유기칠님의 내 사랑. 아, 이거 좋으시겠다. 이분,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고민수님, 사진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가르쳐 주셨다니. 대단하네요. 황상현, 한나와 할머니. 아, 고양이인가봐요. 이 이름이 한나인가봐요. 한나와 할머니. 할머니의 반려동물인 것 같습니다. 어, 조성수님의 나의 게으름을 채찍질 하셨던 어머니. 나의 게으름을 채찍질 하셨다. 아, 성경 보고 계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성경 말씀을 저에게 어릴 때 참 자주 해주셨습니다. 예. 김태민님의 그리움. 어머니를 찍으셨을까요? 예. 좋네요. 이준영님, 어머이. 어머이, 그죠? 어머이, 이렇게 부르죠? 경상도에서는. 친근감 있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참, 자식분들 다 대학 보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키셨네요. 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신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자제분들 하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어머니께서. 사진 다 올려놓으시고. 윤관우님의 행복으로, 할리타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반응님이 찍으셨대요. 임상호 선생님 사진 잘 찍으시네요. 아까도 봤지만. 그죠? 사진 참 좋아요. 아이고, 이거 나눠 먹는 것 같아요. 손에 앞에 있는 거 비스켓인가 봐. 아이고, 이거는 엄마한테 주기는 주지만 왠지 좀 아까워하는 그런 묘한 표정이 보이네요. 이 오키님 풍경에 숨입니까? 숲입니까? 이야,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이거 귀여워라. 근데 이분 정말 사진 잘 찍네요. 예? 풍경에 숨이네요, 숨. 임상호님의 행복. 아, 사진 잘 찍으신다, 이분도. 이분도 사진 잘 찍으세요. 이오키님의 풍경에 숨. 아이, 뭐예요? 아이고, 배낭 메고, 이렇게 학교가 떠나봐요. 아이고, 누나도 돌아보고, 길이 휘어지고, 그림이 되는 곳에서 절묘하게 그림을 찍으셨네요. 어디서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 되나 하는 것을 명징하게 알고 계신 이오키 선생님이십니다. 임상호 선생님의 행복. 한잔 하시나, 이분들? 네. 아, 생선. 아주 작은 생선들을 굽고 계시네요. 이오키님의 풍경의 숨. 1번. 이야, 이건 뭘 두고 있을까? 라이트 할까? 아, 표정들이 살아있어요. 표정들이 살아있어요. 임상호님의 행복 8. 아이고, 어머니. 아이가 이게 사진 찍는 거 보았나? 그럼 낯가림 하는가 봐요. 예, 낯가림 하는가 봐요. 어디, 이거 어딜까요? 이거는, 아, 이거 목욕시키고 있는 엄마와 아이들. 이야, 좋다. 그죠? 정명희님이 대어의 꿈. 이거 이제 낚시 가시나 봐요. 배가, 우리나라 배가 아니에요. 다른 모양으로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부가 계시나 봐요. 예, 풍경의 숨. 이 사진도 절묘하게 찍지 않았습니까? 참 사진 잘 찍으시네요. 예? 그림을 만드셔요. 그림을. 어떻게 해서 저기 즉흥적인 상황에서 저렇게 드라마틱한 사진을 찍으시는지. 예, 김용호님, 우리 동네 안싸. 아이고, 이거. 어디를 가나 해서 핸드폰이 이렇게 다 활용하고 있군요, 핸드폰을. 이웃님의 풍경의 숨. 계란 날고 계세요. 망원렌즈로 찍었네요. 근데 떨림도 없이. 좋다. 응? 행복, 임상원님의 행복. 이거 뭘 사라 그러나 봐요. 이거 사세요. 이분 참 사진을 찍기는 해야 되겠고, 이건 또 사줘야 되겠고, 입장이 참 묘할 것 같아요. 얘는 눈 보십시오. 아이고, 부탁하는 게 너무 당당하겠다. 이게 동생도 없고 있나 봐요, 여기에. 맞죠? 동생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기가 딱 내려앉은 게 아주 눈빛이 당당합니다. 이야, 참. 눈빛으로 이렇게 사진 찍는 아저씨를 딱 보고 있잖아. 사진 찍는 아저씨는 지금 이거 보고 있고. 얼마나 당당한지, 여자아이가.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최재복 선생님의 인형. 최재복 선생님 사진 다이내믹하네요. 표정을 정말 잘 찍으셨어요. 예? 김명수님의 젊은 날. 젊은 날 누구를 이렇게 찍으셨습니까? 혹시 부인을 찍으신 건 아니겠죠? 젊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박준도님의 숨을 청춘. 박준도님의 숨을 춘춘. 글쎄요,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진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사진 잘 찍는 분 많으시네요. 사진이 따뜻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500인 전 크리스마스 선물 전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500인 전, 올해는 내년에는 1,000명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사진전을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100년 후에도 1,000년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 내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가 죽을 건데 1,000년은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강건하고 훌륭한 땅에다가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면 장성한 나무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장대하리라.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실을 우리는 못 보죠.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찍어놨던, 선조들이 찍어놨던 많은 사진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한국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꿈을 여러분과 함께 키워보고 싶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이었습니다.